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신경계 패러다임 확산에 대해 중소기업 발전 방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주실 주제는 이 외에 오랜 동안 현재에 몸담으시면서 겪었던 기업 경험담을 같이 엮어서 그렇게 강의를 우리 19개인 최고경영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이명박 회장님을 큰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뜻밖의 또 강원대학 이렇게 자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뭐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뵈면은 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14대 국회, 15대 종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하고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정치는 이제 좀 쉬고 있는 기간이고요. 기간이고. 정치인이 되었지만은, 기업인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고, 기업인의 정신으로 사실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기업가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정치,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이 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15대, 1998년에 제가 그 사퇴를 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금년 초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 반 제가 이제 뭐 온 세계가 21세기 준비한다고 매우 바쁠 때 제가 미국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있으면서 제가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여러분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여러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가서 잠시 미국 경제를 볼 기회가 있었고 또 돌아와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또 겪었던 경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 6개월이면은 우리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이 한 두 번씩은 더 나올 그런 긴 시간에 허가를 내는 것을 봤는데 역시 아직도 공직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생각은 옛날과 조금 더 변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말만 모두가 다 21세기에 정보산업사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그 말은 잘하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옛날과 조금 더 변함이 없고 제가 기업 있을 때 8년 전에 기업을 떠났습니다만 과거에 기업 있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는 기업을 하다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그런 환경에서 기업을 해나가는 건 정말 용하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럼 뭐 세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기업하시던 분들은 고금리였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금리고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또 고임금 시대에 맞이했고 또 정부의 간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다 간섭을 받고 그런 세 가지의 기업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이익을 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똑같은 조건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한다면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정도 포기하든지 치우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기업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참 용한 거예요.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 구조, 대기업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절대 해야 될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아마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거라고. 그렇지만은 기업을 이루어온 사람들은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여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이다. 정부는 10명 데리고 있든 100명 데리고 있든 10만 명을 데리고 있든지 고용을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에다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들이대는 사람 상대는 별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는데 별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기여한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려면은 기업가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고 기업가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더라도 공직자도 기업인을 만나면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을 때 그 버지니아에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비즈니스 위크라고 해서 기업인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행사를 하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이면 서울시 뭐 대전이면 대전 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일주일간은 그 기업 단체장이 말하자면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경찰서장 이 전부 기관의 장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냥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모시다가 전부 야외에다 모시다가 자기네가 직접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부 대접을 하면서 진심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줘서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도네이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그걸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또 소방서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소방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소방서 그 직원들은 몇 명이 되지 않고 전부 이제 소위 자원봉사대가 있어서 유사시에는 각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유사시에는 뛰어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부를 건데 이분들은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방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받는데 도네이션 받는다는 게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한 10불입니다. 전부 10불. 10불, 1불 이렇게 해서 도네이션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 소방서의 자원봉사대가 유사시 불이 났을 때 뛰어나와가지고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방서장이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고마워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소방대원들이 사기가 높고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낮에 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소방대장인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1불 최고 10불 1불 2불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관내에 사업을 하는데 소방서장이 뭐 돈 좀 달랐는데 1,000원 주고 뭐 10,000원 줬으면 그 받아가지고 거의 다 안 받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도네이션을 받고도 그냥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소방서장이 나와서 그런 걸 기업인들 불러다가 밥을 내고 또 경찰서장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불러가서 그 기업인들이 그냥 싱글벙글해요. 대접받으면서.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야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계속 10년째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큰 과제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그저 온 것은 아니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 1980년대죠. 그때 세계 경제 환경은 어땠냐면은 모두가 다 21세기가 되면은 한 20년 후에는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는 최대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을 배우자. 이렇게 한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의 기술을 가져오고 일본의 그 경영 기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일본에 배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1980년대는 미국에 가 여행을 여러분 해봤을 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다 사이가 죽고,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이가 죽어서, 일본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하고, 미국의 기업인들이 일본에 가서 배울 것이 있다 해서 일본을 가고, 이러한 일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 1980년대죠. 한 10여 년 간, 미국이 21세기 이등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은 우리 IMF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 사항이 어떻게 됐냐. 전부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였습니다. 이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저 어느 정권이 IMF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자꾸 정치적 프로파간다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할 과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 10여 년간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다 했죠. 아마 그때 우선 제일 먼저 구조조정된 게 금융기관입니다. 80년대 세계 미국의 그 금융 여러 금융기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미국과 거래했을 때 제일 큰 애는 BOA였습니다. Bank of America 그 은행이 제일 컸지만은 그 후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그것은 저 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남미 브라질에 가서 15억 불 남미 국가에 가서 투자를 많이 했다가 전부 그것이 부도가 나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남미에 가서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기업이 망하면서 그 은행들이 돈을 다 뜯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은행들이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IMF를 당했을 때는 오히려 높은 이자로 돈을 다 정부가 보증해서 다 채권을 확보를 했죠. 한 푼도 뜯기지 않고. 이게 차이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남미의 그 당시 세계 각 지역에 돈을 빌려줬다가 남미 전체 불경기가 왔을 때 그럼 기업들이 다 쓰러졌죠. 그때 미국의 은행들이 전부 불씨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등의 은행들이 2등이 되고 무슨 뭐 브라질이면 브라질 큰 기업이 15억 불 정도 돈을 빌려다가 비용에 빌려다가 그 기업이 망했다. 브라질 정부가 그걸 대신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빌려준 돈이니까 빌려준 돈 그 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해버리는 거지. 무슨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판이한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80년대 미국 은행들이 전부 구조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BOA 같은 은행은 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은행이 모든 것을 다 구조조정을 해서 소위 캘리포니아 지역만 거래하는 조그마한 지방은행으로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롭게 시작, 완전 새로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미국 국내에서 가장 국내 거래로서는 가장 큰 네이션스 뱅크라고 또 합쳐졌습니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한 세 번째 되는 서열이 되는 회사로 다시 BOA하고 네이션스 뱅크가 합쳐가지고 BOA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80년대 그 어려울 때 다 자기 자체가 망하면서 정부의 보조도 없이 망하고 전부 그래서 구조조정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은행의 구조조정을 직접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은 은행의 구조조정 다음에 자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다 했습니다. 뭐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GM 같은 회사는 수만 명 노동자를 그냥 전부 레이업시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미국의 노동법이 더 강화됐죠. 어떻게 강화되느냐. 기업에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얼마든지 그냥 해고시킬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아주 우리는 기업이 만약에 보륨이 반으로 줄어도 근로자가 대신 반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줄지만은 그렇지만 미국 기업은 보륨이 줄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한 달 전에 통보해서 레이업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그건 그렇게 하도록 법을 다 바꿨죠. 그래서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바탕을 다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됐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 다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옛날같이 이론과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연구소는 산업의 연구소와 똑같이 해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은 산업계에 바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학이 다 바뀌어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대학은 미국의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소가 바로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연구소와 똑같은 기술을 개발했죠. 같이 산업 협동을 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IT 시대가 와서 지금
모든 정보산업사에서 기술개발은 미국의 대학들에서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산학 협동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정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경제에서 21세기가 뒤떨어질 거라고 했을 때 클린턴과 구호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구호가 부르신 건 뭐냐.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하면 능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직자, 미국의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보고서가 나온 보고서의 맨 뒷장, 결론적인 뭐냐? 미국의 모든 공조직을 기업과 같은 능률이 나는 조직으로 바꿔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검토를 그 수많은 전문가가 뭐 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기업 조직과 같은 능률적인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런 관료적, 그런 형식적 그런 조직을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시대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정부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뀌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정보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 우리가 과거 산업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 도로를 닦아야 되고 항만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보산업사의 인프라라는 건 다른 게 없죠. 공직자가 바뀌어줘야 되고 금융기관이 바뀌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프라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은 1990년대 정보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보산업, 미국 정보산업은 우리와 같이 벤처 비즈니스 막 벤처가 뭐 세계를 다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기존의 정보산업에 새로 나온 모든 기술은 기존의 산업사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시키느냐, 어떻게 도입하느냐.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마케팅에서부터 원료를 구입하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이 정보산업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최고의 금리를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같이 결합이 됨으로써 경쟁력이 굉장히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정보산업의 자체 발전도 되지만 정보산업 발전에 인한 기존의 산업사회가 굉장히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2만 개를 대통령이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2만 개를 인터넷 비즈니스 창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계 대통령이 2만 개 인터넷 벤처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나라가 없습니다. 벤처 비즈니스가 나라가 몇 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벤처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기가 죽고 살아나고 수천 개가 나와서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나고 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나타났다 죽었다는 것이지 정부가 2만 개의 벤처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옛날같이 밀가루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할 때야 공장 시설을 2만 개 만들어 놓고 생산하면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벤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이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 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정보산업사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과거의 산업사회 시대는 늦게 출발해서 우리가 늦었지만은 정보산업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가는 게 뭐냐? 그래서 벤처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셀라폰, 뭐 핸드폰은 이게 많이 보급돼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정보산업사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보급 대수를 보면 우리가 정보산업사회에 굉장히 앞서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컴퓨터를 필요해서 사는 사람보다 옆에 사람이 사면 나도 사는 습관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나는 거 쓰지도 않는데 내가 개인 회사를 찾아가 보면 중역들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컴퓨터를 한 대씩 뒀어요. 그런데 쓰는 값도 않아요. 몇 분 썼다 켰다 하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걸 활용하는 중역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없으면서도
남이 사니까 우리가 싸고 우리 사이에 각방의 중력들을 하나씩 되었다? 아마 여름 방에도 한 대씩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컴퓨터 보급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신형이나 하면 또 신형을 또 바꿔요, 또. 보면은. 내가 하는 업무가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고, 캐파스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걸 보고, 기껏해야 인터넷 통해가지고 뭐 정보나 보고, 뭐, 어? 이런 걸 보는 정도 차원에서,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거기서 자꾸 새로운 걸 바꿔야 돼,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도 보니까. 뭐, 큰 걸 모델을 자꾸 바꿔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게 바꿔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 조그마한 거 쓴 사람들, 손이 크니까, 이거 누르다가 한꺼번에 두 개. 우리 걸 가지고 쓰면 아마 번호가 두 개씩 눌릴 것 같아요. 조그마한,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급률이 많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산업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냐? 이 정보산업체가 진정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2만 개 인터넷 그 벤처 비즈니스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걸 지원하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돈을 막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한국에 오니까 제가 과거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하나가 나가서 무슨 기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곧 망을 부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금요일 들어와서 연체 만나봤더니 아주 엄청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회사 이름을 뭐 영어 이상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냥 코스닥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다 주가가 그냥 무슨 뭐 15만 원이 됐대요, 자기가. 그때 좀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뭐 챙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사는 이미 부도나기 직전인데 이름을 무슨 벤처 비즈니스 비슷한 이름을 바꿔서 했다 그래요. 그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고 잘했다고 했지만은 그 사기꾼이지,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것은 뭐냐? 결국은 이 정보산업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통계를 내면 우리가 핸드폰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사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학생,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할 때, 그 MBA,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앤드 파브릭 매니지먼트라는 그 과정이 기업 경영과 소위 정부 조직, 공기업과의 그 경영 기법을 비교해서 하는 그 과목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뭐 정치인께서 뭐 정치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했고, 그 대학에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정치 경력을 써서 갔더니 그 대학에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 정치 경력은 아무 필요가 없고 기업 경력만 써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가 하는 것은 또 내가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필한 건 나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그 MBA 코스에 학생 수가 뭐 2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핸드폰 가진 학생을 딱 둘이 만났어요. 제가요. 1년 반, 2년 반. 있는데 둘이 만났는데 그 둘이가 한국에서 간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간 둘이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MBA 코스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파견해서 보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연락할 일도 있어서 뭐 그건 필요한데. 근데 저는 많은 세미나에 가보면은 직장인들은 또 이 전화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 안에, 근데 차 안에 있다가 내릴 때는 차에 놓고 내려버리고. 이랬지, 그걸 들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전화기 쓰는 사람 별로 없고 보급도 그게 안 됐는데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의 그 셀라폰 그 전화 요금 체제가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5대5로 물게 돼 있어요, 보니까. 내가 아무개도 전화를 걸면 내가 다 요금을 무는 게 아니고 한국같이 받는 사람이 50%로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전화 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남에게 전화하고 쓸데없는 뭐 안부 전화 묻고 한참 한 10분 좀 떠들어봐요. 그러면 50대 50을 전화하면 나오는데 한밤째 전화를 걸었으면 여금이 사지만 낮에 많이 그런 전화를 걸었다면 굉장한 거죠. 미국의 전화 체계는 대낮에, 저녁에, 밤에 전화 요금이 다르고 또 요일마다 다르고 주말이 다르고 또 주중이 다르고 이게 요금이 전부 체계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불필요한 건 밤에 쓰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뭐 낮이고 밤이고 그냥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남이 갖다 피해를 주니까 열어놔야죠. 내가 전화기 열어놓으면은 남이 내한테 전화 걸려면 내가 50% 무는데 끊고 있는 거죠. 항상. 내 필요할 때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체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국회에서 그 셀라폰을 만드는 회사가
뭘 법 개정을 요구를 했냐면 전화를 거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다 무는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법을 올렸더니 미국 의회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라인을 똑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라인은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험금료를 사실 낮추는지도 모르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보험금료 자체는 한국이 물론 뭐 대수야 미국이 많겠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보험금률을 인구율을 따지면 아마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인프라가 아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산업이 들어와가지고 뭐 벤처를 만들었다. 벤처를 주식까지 올라서 팔고 하고 사고 할 때는 좋은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벤처 비즈니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위 정보 산업사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인프라는 뭐냐? 이제 식으로 금융, 뭐 교육, 정부 조직 이런 일련에 관련된 모든 기업 환경이 제대로 돼야 그것이 인프라죠. 정보산업사는 그게 인프라인데 그게 우리는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안 돼 있으면서 우리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공직자들은 21세기는 정보산업사회는 우리가 앞서간다. 이렇게 하고 막 무리하게 가는데 이것은 꾸준한 발전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데서 차근히 하나하나 해나가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일본이 결국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인프라를 다 갖춰가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와서 보러 오면은 우리 한국 신문에는 일본이 우리 벤치를 비즈니스 배우러 왔다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요. 그게 뭐냐? 일본이 한국이 해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이걸 보라는 거거든 이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도 한국 벤치를 배우러 왔다. 정보 사는 우리가 조금 앞섰다. 그래서 일본이 배우러 왔다.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문 지식이 없는 거죠. 이 분야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정보산업, 21세기는 정보산업 사회다. 뭐다. 이런 것만 아는 것이지 깊은 내용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은 그러한 80년대 어려운 고비를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90년대 정보산업이 일사불란하게 그냥 발전해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냐. 21세기 사람들 계산을 할 때 정보산업과 금융산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IMF도 우리가 당해봤지 않습니까? 재난업기가 이상해서 IMF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지만은 우리가 소위 공무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IMF를 당할 만큼 폭삭 망한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면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2의 금융위기는 똑같이 언제든지 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미국은 이 정보산업은 물론 앞서가기 때문에 이 정보산업은 한번 앞서가면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니 테레비가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후발로 출발해서도 테레비를 만들어서 똑같은 테레비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값이 싸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산업사회라는 것은 앞서다 버리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등, 3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 버리면 인터넷을 예를 들면 미국에 점령을 했다. 불란서가 남기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들을 가겠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득이 미국은 불란서도 영어를 배워서 미국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미 선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정보산업사회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이 금융이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금융은 저는 늘 그런 소리를 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만 전당포보다 못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금융기관이 은행은. 여러분 전당포에 돈 뜯기는 거 봤습니까? 전당포는 돈 못 바꾸면 돈보다 더 많은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만원짜리 금가락지를 빌려다 놓으면 돈은 5천 이상 안 주니까 전당포는. 그러니까 돈은 절대 안 뜯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행들은 꼭 담보를 받아야 될 때는 안 받고 정말 담보를 안 받고 신용을 해갈 수 있는 데는 굳이 담보를 요구를 해서 돈도 못 빌려주게 만들고 또 그런 데다가 힘 있는 사람이 빌려주라고 하면 이건 앞뒤도 없이 빌려주고 이게 전당포가 못한 거죠. 전당포 안경 끼고 있는 주인인데 가서
너 그 담보 없이 저 사람 좀 빌려주라 하다 빌려줍니까? 목이 칼이 들어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금융은 전당포보다도 못하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은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세계은행도 유대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FRB, 연방은행 총재, 그린스펀 총재도 유태인입니다. 또 재무부 장관도 그 시간에 루빈이라고 유태인이 쭉 하다가 그 다음 스미스 장관에게 임기됐습니다만 세계의 돈을 주물리고 미국의 돈을 만지는 최고의 책임자 세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도 실전 경험이지. 옛날 루빈 같은 사람은 월스트리트 그에서 정권가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앉아서 그 돈의 흐름을 그냥 한 손바닥 꼬집어 보는 겁니다. 아시아의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구라파의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은 세계 돈은 다 미국에 모여 있는 것이죠. 왜? 위기가 자꾸 오니까 위기를 피하려면 미국에 갖다 놓으면 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는 주가가 계속 행진하면서 오랜 동안에 주춤주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미국의 주가는 올라가죠. 왜? 온 세계가 돈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세 사람의 전문가가 한국의 IMF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우리 관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마추어야지, 아마추어죠. 이 금융이 옛날 제가 기업할 때도 돈을 빌려면은, 어느 외국에 뭐, 지스맨 나타나는, 만나면, 지스맨 나타나는 회장 가서 만나서, 우리 사업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지스맨 나타나는 회장이 우리, 이제 와서 또 우리를 들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양쪽에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얼굴도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게 없죠. 수많은 돈이 돌아가는데, 그냥 인터넷 속도로, 여러분 인터넷 속도를 알지 않습니까? 금융이 바로 인터넷 속도로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뭐 경륜도 중요하지만 회전이 디지털 시대의 회전 속도만큼 머리가 같이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죠. 그러니까 IMF 위기 딱 당하니까 당황을 했죠. 너 이 돈 이제 돈을 뜯기게 됐잖아요. 미국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뜯기게 됐으니까 미국 IMF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너희 정부가 보정해서 전부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주면은 아주 거래 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다 겁을 먹어버린 거죠. 왜? 그런 국제 비즈니스에서 그런 거 협상해본 경험 전혀 없거든요. 앞쪽이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봐서 아시지만은 돈 거래를 돈 남한테 빌려볼 때 돈을 적게 빌려받으면은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예요. 항상. 많이 빌려주지 않으면요. 꼭 빌려받은 사람이 저절 내고 빌린 사람이 큰 소리 빵빵 하는데 아니 내가 돈을 왕창 빌려줘버리면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저거 어떻게 갚는가. 눈치를 봐야 돼. 이게 개인의 원리나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뭐 조금 빌려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은행이 언제까지 안 갚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협박해도 아니 은행 돈 왕창 갖다 써놓으면은 은행 내가 맨날 그 기업인데 이거 언제 갚을 수 있냐 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냐 맨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돼요. 국제관도 똑같아요. 너 돈 뭐 우리 한 1,500억불 빌렸었으니까 우리 문 닫으려면 문 닫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1,500불 다 못 받아서 우리가 망하나 500불에도 구하고 지가 1,000억불 뜯기든 500불을 받아야 될 거냐 이 계산은 쉬운 거예요. 그거는 돈이 뜯길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 문 닫지를 못하게 하죠. 우리는 문을 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받을 뿐이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내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부채 탕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탕감도 받고 이자도 줄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를 올리고 우리는 사정을 했거든요. 좀 기간을 길게 해달라고 전체 갚을 테니까 은행가는 뭡니까? 이자 올려주고 길어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자 높여주고 짧은 거는 은행에 손해가 돼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길게 하는 걸 우리가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요즘 와서, 난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한
정부의 노력이 뭐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정치적 관점이 아니고 순수한 경제 논리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고 다른 3국이 그렇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IMF 위기를 과연 공정하게 다뤘는가 하는 의문점 갖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후쯤 되면은 아마 그런 레포트 정식 공개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한 게 무엇이란 게 나타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인데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 스스로에서 아마 나쯤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IMF 때 뭐 됐습니까? 이자를 30몇 배까지 올렸잖아요. 그게 어느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IMF 위기 기간에 2만 개의 기업이 망했, 우리가 문을 닫았지만은 2만 개의 기업이 꼭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돼요. 그걸 닥터 마틸, 소위 말레이시아의 수상이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다만은 그분은 결국 IMF와 반대된 방향으로 했는데 결국은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결과는 기업은 다 살아나죠. 좋은 기업이 없죠. 극복을 하고 이제 와서 IMF하고 타협을 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것은 희생자가 적게 난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소위 얼마만큼 전문가가 되느냐. 그 21세기는 다양한 거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할 때는 직종이 220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만 개가 넘습니다. 그건 뭐냐. 아주 세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된 일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너럴리스트. 대충 제목만 알고 대충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없는 겁니다. 전문가 전부 대통령도 전문가가 되고 장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기업인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상식만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업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성이 있으니까 그저 땅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인터넷 시대가 완전히 오게 되면은 첫째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완전히 오게 되면은 적당히는 뭐 언론 국가로 가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가 나아가는 그 시대는 없습니다. 첫째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인터넷 시대가 오면은 뭐 술 잘 먹고 교제 잘해가지고 되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여지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합리적으로 되어버리면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 교제가 필요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전부 전문가로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기업을 하다가 정치를 하다가 21세가 오면 세계가 변함을 보고 저를 불안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내가 그러면 21세기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정치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1년 반 인도 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 그룹을. 그 요즘에 신문에 이제 제가 그 정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냐는 걸 연도별로 꼽아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첫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그랬더니 이 공무원들이 첫해부터 이익이 나는 애다가 됐느냐 이게 이미 승인한 6개의 인터넷 증권회사는 다 적자고 지금 2개는 문을 곧 닫을 때가 됐고 또 나머지 2개도 반납할 때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새롭게 하면서 첫해부터 이익이 난다는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학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 분야에 뭐 그래도 관련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최대부터 이익이 나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건 전부 고쳐가지고 한 몇 년도부터 이익이 나는지 다시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컨셉들은 뭐냐? 인터넷 금융회사를 승인을 해주는 그 금융감독 기관도 생각은 과거의 증권회사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 또 이걸 허가 맡아서 나가는 증권회사를, 사이버 증권회사를 지금 승인 맡은 게 몇 개 나갔는데, 그걸 가는 사람들도 뭐냐? 그걸 가져가면은 인터넷으로 증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단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거는 굳이 만들 것도 없어. 기존 증권회사가 뭐, PC방에 가서도 뭐, 증권 맡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새롭게 전문 사이버 증권회사를 허가를 맡아가면서 주식을 사고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맡아갔으니까 그건 적절할 수 밖에 없죠. 그걸 백날같은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익 난다면 증권 시장에 조금은 그 외에는 이익이 날 것이고 그 외에는 늘 적자가 날 겁니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에 20억씩 증권 거래소에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20억씩 갖다 내고 회비를 갖다 내고 흑자 낼 수 있는 사이버 증권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산업시대에는 첫해부터 이익 난다는 게 없습니다. 고임금 시대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첫해부터 안 나지만은 저는 과거에 기업이 있을 때부터 사업계획은 어떤 공장을 새로운 사업을 받든지 현대자동차를 만들든 현대조선소를 만들든지 첫해부터 이익 나는 계획을 세웠지 뭐 한 2년은 적자가 나고 3년부터 뭐 이븐 포인트가 되고 4년째부터 흑자가 나고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본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시대 정보산업 시대에 와서 비즈니스라는 걸 하는 것은 그건 첫해부터 이익 안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건 이미 잘못된 사람들이 첫해부터 이익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뭐 꿀뚝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개념으로 정권에서는 주식만 사고 파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사이버 정권에서는 만드니까. 아무것도 없죠. 회사는 최신이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이익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익을 설명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뭐 허가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뭐냐 제가 아는 이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가 2, 3년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양이가 따라오면 빠르거든요 또. 보여주면은 그 다음 2, 3년 후에는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애드밴스에 나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뭐 최대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주 이제 금년에 이제 허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새로운 시대에는 그 산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산업 수준에 맞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개념 가지고 뭐 정권에서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차야 되면 투자하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뮤추얼 펀드를 한다 뭐 한다는 것은 전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엉뚱한 부자도 만들었지만은 수많은 피해자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 그냥 붐이 날랐죠. 지금 이렇게 됐죠. 그 중간에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10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가 그냥 생방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다 국민의 피해일 겁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정부 된 것을 잘 모르고, 공직자 된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하는 기업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21세기의 정보산업 사회에서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인프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패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착국화, 번복되면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그런 사회에서 제가,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은 뭐냐, 같은 것은 뭐냐. 정보산업사회가 오든 과거산업사회 시대나 이 기업가의 정신, 이건 똑같습니다. 21세기에 뭐 새로운 산업을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성경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진리가 똑같고 2000년 후에도 그 진리는 똑같이 통할 겁니다. 그와 똑같이 기업가의 정신, 이것은 과거 산업시대나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시대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없이 벤처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흥청망청 대량으로 비싼 사무실을 빌리고 돈을 무수히 쓰고 떨어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그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의 산업사회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불과 뭐 30, 40년 만에 일어났는데 저는 현대그룹, 현대건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재벌 회사에 일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입사할 때, 저는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우리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8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할 때는. 근데 내가 그때는 그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아주 적은 중소기업에, 건설업의 중소기업 건설업자로서 지금 좀 잘 나가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현대중경회장은 그 당시에 삼성 공장 지인데 가서 공장 하청을 얻으려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러 몇 분 가도 못 만나고 퇴사를 맞고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왜 그 회사를 들어갔느냐.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 당시에 좋은 직장은 뭐 은행이고 뭐 국영기업체 이런 데였지만 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내란 선동제라는 제목으로 5년 징역을 받았어. 서대문 교도소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오니까 그걸 몰랐죠.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서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에도 취직을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걸 모르고 미련하게 뭐 삼성에 가서도 원서를 내고 뭐 은행도 원서를 내고 시험 쳐고 1차 시험 합격하면은 2차 시험에 떨어지고 치면 떨어지고 치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인물이 못생겨서 면접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가 했어요.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정부에서 나를 일체 뽑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갈 때 올 데가 없고 정부에서 나를 외국에 내쫓게 하려고 하고 외국에 내쫓을 때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돈을 줘서 그냥 내보낼 때입니다. 그냥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쿠라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우기고 있을 때인데 현대건설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사원 모집을 했는데 알아봤더니 그 회사를 알아본 아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회사가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을,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 이렇게 적은 회사면은 내가 시험서 들어가더라도 나라에서 이런 적은 회사에 가는데 무슨 말 맞겠느냐. 그래도 큰 회사에 들어가니까 나는 못 가겠지. 가, 그럼 이 회사에 시험서, 이 회사라도 가서 몇 년 일하다가 또 뭐 다른 걸 계산해야겠다고 해서 그 회사 시험을 치고 처음으로 정경회장을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정회장 면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뭐 적은 회사니까 정정회장 옆방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직함이 보니까 비서실장 겸 경리부장 겸 총무부장이더라고요. 옆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면접할 사람 많지 않고 자기들 뭐 어디 누굴 만나는 것 같아 못 만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면접하시는 정정 사장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낌은 뭐냐. 정정사장이 면접하는 사람으로서 앉은 게 아니고 본인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사업을 해서 좀 잘 돼가니까 대학생을 처음 뽑으니까 대학생을 안 넣고 면접을 하는데 저하고 면접을 할 때 그래도 뭐 인류대학 중 하나인데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시험 쳤으니까 이분의 자세는 뭐냐. 면접에서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합격시키지만 당신이 꼭 왜 되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그럼 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사업을 해가 이제 중소건설업체로서 이제 좀 잘 돼 가려는 입장에서 처음 신입사원을 뽑으니까 대학생을 뽑는 게 약간 흥분 상태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외모는 뭐냐. 너가 합격시키지만 꼭 우리 회사 오겠느냐 이거지. 뭐 너 안 되겠다. 너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그러면 합격시켜주면 제가 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속으로 야, 이 회사는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나한테 사정을 했으니까 내가 합격시키지 못하고 오겠느냐 하는 걸 몇 번 다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합격이면 불합격이고 합격이면 합격이지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됐더라고요. 왜? 그의 합격으로 은지를 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가 나를 갖다가 이 적은 회사에까지도
안 보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면담을 하자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뭐 연세대신 기억만 하실 거예요. 이낙선 씨라고 청와대 실세였죠. 실세가 나중에 국세청장을 바로 하시고 건설부장을 하시다가 상공부장을 하고 말년에 롯데그룹 회장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신격호신대 초청을 받아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관료전 최실세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자기 보좌관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를 취직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두 달 끝에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참 말이야. 이제 마지막 포기하려고 갔는데, 제가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론 준비하고 간 말은 아닌데,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한 젊은이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나라가 그 길을 막는다면은, 한 나라가 한 젊은이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왔으면 딱 쳐놓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내가 뭐 항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할 때는 반응도 없다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포기라고 나는 이제는 다 끝났다. 난 내가 할 것은 노동자밖에 될 수가 없다. 뭐 남인데 취직 안 하고 묵고 살려면 노동자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현대건설에서 아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이낙선 씨가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 말한 것을 메모를 했다고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그 학생 그냥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 늘 평생 이야기죠. 되게 강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통하지, 강한데 강한 걸 하면 딱 마음이 좋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한 그 말이,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좌우명이 됐어요. 그 말이.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 그때 잊어버렸는데, 이낙선 씨가 상공부 장관이 돼가지고, 제가 12년 만에 현대건설 사장인지 35세 사장이 됐었는데, 그때 축하 파티에 와서 나보고 당신이 그때 그 말한 그 말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이 현재 이 회사에 있게 된 거라고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비록 적은 종업원 벌가 100명도 하는 그런 회사였지만은, 저는 봉급생활자로 일한 게 아니고 기업가로서 일한 것만 틀림없었습니다. 기업가로였던 것.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행운이었죠. 제가 뭐 큰 회사 은행이라도 취직했으면 이미 기존의 조직이 다 돼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별로 배울 게 없을 게, 뭐 은행에 들어가든지 국영기업체에 들어가든지 부분적으로 배웠겠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군이고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적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크면서,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가 생기고 중공업이 생길 때 그냥 자동차 공업을 별도로 생긴 게 아닙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자동차 사업부 해서 자동차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부를 떼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조선사업부 그래서 조선사업소를 만들어서 떼내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창업을 해서 다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하는 과정을 다녔어요. 자동차도 한 10년간 관여를 했습니다. 중공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여하니까 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봉급생활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적 입장에서 일을 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저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뭐 종업원이 100명 안 되는 회사가 1000명 되고 1만 명 되고 10만 명이 되고 막 이렇게 갔다니까. 1년에 뽑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면접하고 기성사원 뽑고 하는 면접하는 것만 해도 1년에 1만 명, 2만 명 면접을 해야 될 정도니까 정말 바쁘게 이제 살았을 때. 그러니까 바쁘게 사니까 결국은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다녀오면 외국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꼭 토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일요일 날 비행기 안에서 지내고, 일요일 날 밤에 도착하면 일을 보고, 그 다음 또 토요일 날이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이곳에 오면 월요일이 돼서 일할 수 있게 해서 하루도 공백이 없도록 만들면서 세계를 달아나갔거든요. 정말 뭐 정신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잠을 4시간밖에 자지 않았어요. 뭐 어떤 날 6시간 자고 어떤 날 뭐 4시간 자는 게 아니고, 맥시멈 4시간이고 4시간 잘 때, 3시간 잘 때, 2시간 잘 때 됐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체질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막 협상을 하잖아요. 이제 큰 뭐 입찰이 있고 큰 뭐 협상할 일이 있으면은
도착해서 정신이 벙벙하고 밤낮이 바뀌면 잠동을 가면 중요한 비즈니스는 사실상 그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루 이틀 좀 맑은 정신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한번 큰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가면 일주일 이상 끌게 되면 일주일 동안 체력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설득을 씌우고 설득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 그때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되냐. 우리나라 시간 저는 항상 4시 40분이면 깹니다. 항상. 저는 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깨는 시간은 똑같아요. 깨는 시간 똑같으니까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보통 4시간 정도 이렇게 자게 되는데 외국에 도착하면 외국의 밤이라 이거죠. 밤. 밤인데 우리 한국은 밤이고 그 나라는 아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외국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바로 4시 40분 그 나라 시간에 딱 되는 거예요. 누가 끼워준 거라고 무슨 뭐, 어? 그 당시에는 뭐 현대 뭐 회장하고 사장하고 때릴 때는 외국을 가면은 그 옆방을 그 지점장들이 앉든지 또 따라간 사람도 수행해가지고 바로 옆방에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 끼워주고 모닝콜에서 호텔에 끼워줄 필요도 없이 그 나라 시간 4시 40분이면 딱 깨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때 그걸 물어봤어요. 의사에게. 내가 이렇게 말이지. 남의 나라 가면 도착하면 그 나라 시간에 한국 시간은 똑같이 깼는데 내가 뇌가 이거 손상이 안 오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의사 중에는. 근데 손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 보면 손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체가 구조는 그렇게 가능한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잠을 4시간밖에 안 자는데 한두 시간 더 자는 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동하는 시간 잠을 많이 자 그래요. 그냥 뭐 이동할 때 10분 이동하면 10분 딱 자고 딱 그 목적지 도착하면 딱 그냥 맑은 정신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훈련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맞이했을 때 인간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망한다면은 그건 운명이에요. 그건. 그런데 운명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망하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업이 많이 커지니까 외국에 있는 지점이 많고 하니까 우리 현대가 주로 건설에서 아니면 중공업이고 뭐 배를 계약하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하는 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데시전 메이킹을 자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뭐 옛날 같으면 팩스로 보내가지고 지금 팩스도 옛날 텔렉스로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낮이고 저기는 밤이면 그 정상적으로 하면 이틀이 늦어져요. 결정이 항상. 저기서 근무 시간에 보내면 여기는 밤이고 여기 일어나서 그 업무를 결정해서 보내주면 저쪽은 밤이고 그 깨어나서 보면은 이틀이 항상 소위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국제간의 모든 비즈니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세계 지점이 중요 지점에 중요한 일을 하는 지점에는 24시간 회장방에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의사가 결정이 되니까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우리가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속도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그렇게 하면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그냥. 어느 나라도 그 이상 더 빠른 속도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전화하더라도 거기는 밤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틀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쪽에 낮 시간에 근무 시간에 결정할 수 있으면 이쪽은 밤이다. 새벽 2시가 되면은 회장 자는 방에 전화를 해라. 하도록 엄명을 내놨었습니다. 세계 각 지점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천을 해보니까 외부에 있는 책임자들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으면 자다 깨어서 그래 하면 잠깨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확 놀래요. 아이고 내가 괜히 회장님 주무시는데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할 이야기를 다 못하고 대충대충 끝내버려요. 미안해서.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했느냐. 자다가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전화 오는 건 외국 전화밖에 없죠. 누가 밤중에 뭐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장방에 누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딱 받으면 그냥 맑은 정신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전화기를 딱 들면은 그래 어디야 날씨가 어때 뭐 이러부터 시작하는 게 제가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해석은 잠도 안 자느냐. 그러다 깨어있으니까 말을 만들어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결정할 때 결정해주고 다음에 메모할 거는 거야. 메모하면. 그 다음에 전화기를 딱 놓으면은, 전화기를 놓으면은, 놓는 순간에 전화를 받기 전에 깊은 잠과 똑같은 잠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훈련이 여러분이 상상 못하네. 저는 한때 꿈도 꾸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회장은 저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느냐 이거예요. 내가 잠깐 다 자는데 내가 훈련을 받을 때 깨어서 아주 완전히 깨어서 명랑하게 관식으로 훈련이 돼서 상대방이 못 착각을 한 거죠. 그걸 왜? 부하 직원이 회장 주무시는데 깨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하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그 헌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에 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기업이고 정부 관료고 다 뭐 잘난 듯이 뭐 지시하지만은 입장이 바뀌게 되면은 할 수 없는 명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시가 가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의사결정이 순간순간 되니까 남의 회사보다 하루 이틀씩 빨리 결정이 되는데 경쟁회사를 따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업가의 정신이다. 우리가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기업이 그냥 초고서 성장하는 과정에 물론 현대라고 해서 일취월장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도의 위기도 만나고 별 위기를 다 만났어요. 수많은 정종회장 부도가 난다고 해서 어디가 숨어가 나오지도 않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좋은 대학, 특정 대학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 나온 대학 간부들은 회사 위기 상황 되면 먼저 떠나요. 왜? 1, 2대학 간파가지고 어디든 취직이 되니까.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떠나야 된다는 논리를 빨리빨리 굴리는 거죠. 다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현대가.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결국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대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인인 여러분은 내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더 훌륭하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업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최고라고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밑에 시원찮은 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크려면은 중소기업 때 장이 내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내보다도 더 잘 알고 내보다 더 많이 알고 회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데리고 있어도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중소기업의 장은 그런 사람들을 묶고 살아와서 그런 거 쓰지를 못해요. 잘난 척하니까. 지보다 더 잘난 척하고 지보다 더 나가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걸 데리고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내가 말하면 내내 하고 할 사람 그것만 데리고 쓰는 거예요. 나는 정중회장께서 항상 많은 사람이 부자간 관계다. 뭐 바늘과 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다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천만 이야기예요. 항상 5대5로 팽팽한 거예요. 그럼 왜 같이 있을 수 있었느냐?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정이 들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이 들어서, 이놈은 내가 정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현대밖에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정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기업이 커지는 거죠. 사람을 데리고 쓰는데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데리고 씁니다. 내가 키웠느니라. 부족한 게 많아도 다 이건 내가 데리고 씁니다. 그걸 가지고는 일에 결과가 안 나오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살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한번 이것을 키워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써야 되는 거죠. 찾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애예요. 저는 정경회장을 나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원로사에 다 50, 60이어야 중역이 되고 사장이 되려면 배가 숙나고 아주 나이가 들어야 될 때 35살 묵은 젊은 사람을 사장으로 그냥 앉힌 것. 많은 사람 저보고 뭐 얼마나 잘 됐기에 당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입사 12년 만에 그 당시 전 사장 될 때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 커져서 우리나라에서 국영기업체 사기업 할 것 없이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그때 지금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됐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경식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저를 면접하던 중역들이 전부 부하가 됐는데 상상 여러분이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 밑에 사람이 저는 제게 사장 돼야 우리 회사 일이 되겠다. 그때 아주 시작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젊어서 능력은 있는데 젊어서 못 시킨다면 그 연령 차별이에요. 성차별이나 연령 차별이나 차별 나 차별 똑같아. 그 불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성 연령의 차별도 차별되고요. 그거는 기업은 뭐냐 누가 일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저는 능력은 있는데 아직 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정회장 그렇게 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 그해 정정회가 조금 많은데 자기에서 공장 지으려고 사장하고 따라오고 뭐 만나도 안 만나주고 했던 사람이 중도에서 돈을 벌어서 자동차가 생기고 조선소가 생기고 막 종합상사가 생기고 막 성장이 10월달이 되고 그해 외형이 삼성그룹보다 더 커졌을 때 저를 젊은 사장을 임명했을 때 돌아가신 우리 정정회장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입니다만 그분이 정조회가 기업이 크더니 까분다고 젊은 애를 사당시에 가지고 인사는 내가 내가야 1년 후에 회사도 망하고 본인이 그 인사를 후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역회의에서. 근데 그 기록이 이제 신문에 그 당시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정도로 과감하게 했거든요. 물론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조회는 최소한 모험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분이 기자도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사장을 시켰느냐.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부장하다가 뭐 사장 된 건 아니거든요. 다 바빴거든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부 다 바빴거든요. 빨리 밟은 것이지만. 그 정정회장 내가 신문 기자회견 한 걸 한번 제가 기자회견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그것을 가진 정정회장이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정정회장 인터뷰한 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정회장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시켜준 게 아니고 과장을 시키면 부장이라고 부장 시켜주면 상무이라고 그러니까 상무이라는데 내가 부장을 상무를 바로 못 시키고 내가 이사시키고 빨리 상무를 시킬 수밖에 없어 상무시키고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사장 바로 안 시키고 빨리 그냥 전무시키고 부장시켰으니까 지가 한 거라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업과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창업한다, 뭐 인터넷을 한다, 젊은 사람들 한다. 그런 기업과 정신을 깔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뭐 흥분해서 뭐가 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한때, 기업을 누가 한때 잘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뭐 한때 세월 좋을 때 누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구히 기업은 살아남고 계속 발전해야지 그게 기업이지. 한때 잘 되는 기업, 그건 기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자기가 하는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기업과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누구의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 월지혜라고 하던 사람 그랬죠. 인터넷 시대 좋아한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인터넷 시대 좋아하네. 어느 시대가 와도 기업과 정신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세계 존경받는 기업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사람 말이 저는 뼈저리게 내가 100%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 이야기니까 아, 그 좋은 말이다. 그렇게 했지가 아니고 그 말에 하나하나 의미를 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현대 자동차를 제가 늘 볼 때마다 지금 요즘 뭐 제가 현대 그룹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MBC 인터뷰에서도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어떤 신문부가 현대건설이 뭐 죽이냐 살이냐 문제에서부터 뭐 정부가 출자 전환해서 어떻게 해본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우울합니다 지금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뭐 큰 회사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적을 때 들어가서 현대건설이 모기업이 돼서 모든 기업을 창립하고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분들이 나인데 그걸 묻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게 내가 회사를 떠난 지가 8년이 돼서 나는 그 일을 모르겠다 그러지. 모르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현대건설은 국내외 그 이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계되는 노하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살려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만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한마디만 해서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내가 회사를 떠난 용의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하고 또 살아나갈 수가 있고 언젠가 국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만 내가 오늘 그 인터뷰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부 시세가 맞으면 뭐 빼버리고 이제 방영할 거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게 어려운 고비를 많이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현재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문사도 통폐합하고 삼성에 있는 TBC 방송국도 KBS로 뺏기고 그럴 때 자동차 회사가 세 개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중화공업 통폐합에 의해서 현대자동차를 내놓으라고 해서 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주기로 내심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정 회장이 생명을 걸고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TBC 방송을 뺏기는 걸 보고 이병철 회장도 저거 뺏기는데 내라고 어떻게 이걸 고집할 수 있겠냐. 다른 회사라도 살려야겠다. 자동차를 뺏기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정정 회장이 저를 부르더니 자기 도장을 주면서 그때 저는 현대건설 사장 됩니다. 이사장, 당신이 그 기업의 그 보안사 지하실이죠. 그 당시 보안사 지하실인데 그 지하실에 가서 포기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오게. 대세가 다 기울어졌으니까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었어요.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큰 것을 포기할 때 자기가 가서 찍어야지. 정정 저 이병철도 자기가 찍거든요. 다른 사람 대신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엄청나니까. 근데 자기가 가든지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장은 누구냐면 정세영 씨였어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없어지니까 정세영 회장 동생이니까 보내면 되는데 저를 보고 가서 찍어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서로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알 텐데 내 속으로 역시 위기에 나쁜 일은 남을 시키는구나. 좋은 건 증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안사 가는데, 전 찍어주고 와서, 올라서 찍어줬지만, 얼마나 평생 원망할 겁니까? 두고두고. 근데,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내가 갈 거냐? 정정현대 가서 도장을 다시 돌려주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해야 할 건지, 내가 갈 것인지, 이걸 이제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가야 하니까, 그 결심을 할 텐데, 내가 새벽 몇 개, 그 다음날 새벽 늦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정종 회장이 남이니까 이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와 내가 세게 온 뭐 방방 꼬고 따로따로 일하다가 주인인 정종 회장이 포기를 한 것인데 내가 남아서 그걸 끝까지 만들어서 들고 와가지고 정종 회장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당신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어떻게 돼?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고 포기하라고 했지만은 이게 혹시 내가 가면 또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고 보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나를 도장 준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인 생각했어요. 난 항상 사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뭐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가니까 이 책상에 포기서가 하나 있고 그 앞에 현역 군인들이 누구나 감정하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오히려 그 때문에 감옥에서 갔다가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딱 서서 나보고 그래요. 들어가니까 지하실인데 어이
정주의 대신 와서 빨리 찍고 가. 라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도 찍어주러 왔지만은 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이렇게 하고, 자동차 공업은 지금은 매우 후진적이지만은 이 자동차 공업 10년만 국가와 관심을 두고 육성시키면은 자동차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이 되고 10년 후에는 아마도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만 10년에 자동차 수출하게 되면 자동차 공업의 종합 기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국가가 뛰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기술 수준 국가가 된다.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모든 상품의 값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만 여러분 지켜보고 정부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말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 듣는지 많은 사람이에요. 이야기 다 끝나면 이제 찍나? 이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찍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맥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들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세워 시간은 흐르고 나도 너무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에 충혈이 돼서 눈에 피가 터져서 막 피가 흐르고 눈에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피눈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피눈물이 뭐라는 걸. 피와 눈물이 섞여 나온다는 게 뭐라 말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피눈물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멀건 것이 손수건을 닦으면 그냥 양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 피눈물이에요. 말하자면. 그 신경을 많이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데 또 이야기했어요. 또 티칠 만하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도계도 들어갔다 나왔다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도를 봐라, 내가 하는 거야, 인도를. 인도는 20년 우리보다 앞선 자동차 공업을 했지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후식 자동차를 만들고, 한 대도 수출하지도 못하고, 지금 인도에는 외국 자동차가 먼데 들어가야 하고, 이 자동차가 살려면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20년 앞선 자동차 공업이 그렇다. 자본주의는 적절히 경쟁을 하면서 해야 된다. 특히 자동차 공업은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막 그냥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화가 나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던데 찍으라고 막 우박 치를 때 이제 시간이 뭐 많이 흘렀죠.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 그랬어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있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도 그 사람도 안 들어준 거지. 그런데 찍어주니까 너무 억울해서 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할 말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또 할 말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니까 내가 이제 찍어주고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그냥 화학 쪽에서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됐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내 힘으로 하고, 비록 제때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내 힘으로 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정치하자고 기업에 들어가서 달러를 일부라도 벌고 직장을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잠잘자리를 더 만들고 내가 과거에 잠잘자리와 일할자리가 없었던 그 젊은 시절의 달동네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살아왔다. 당신네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모가 시켜주고 육군사관학교 사회는 나라가 시켜주고 돈은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한 8시간씩 근무하면서 오늘의 일을 잘한다. 누가 더했죠? 내게 말, 변동이. 피눈물 나셨을 때는, 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노래 대화를, 어쩌면 전쟁을 보다 일이 막 8시간에, 그거 하나 대본 기분이다. 하, 이랬어요. 내가 다, 나도 전쟁에 다 보고 나왔어요. 육군사에 저런 변동을 보는 걸 정말. 나 왜 나한테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대답을 이제 더 이상 따라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다고 했어요. 또 내가 한 말이 좀 위험한 말이에요. 그 대답을 찍으려고 해요. 대답을 찍다가 찍는 순간에 안 찍고 앞에 가야 되고 찍어야 되지. 그래서 저거 안에 소리 들을 때 다들 앞뒤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다 찍으려고 잘 찍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음료를 아무나 야! 부담스지마! 그리고! 이름을 넣으셨지. 왜? 저는 내 손을 찍지 않고, 찍으려다가 내 손을 찍지 않고, 상대방 손을 찍으면 세상이 바쁘면 재판을 하고 부족해요. 그때, 아니요. 근데 그걸 대장이 넣으셨지. 그 대장이 딱! 저는 먼저 앞뒤에. 지금 왔습니다. 내 정신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돌아가게 되고, 그날 그 도장을 찍었으면 우리나라 공무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잠시하고 지금까지 돌아가고, 그 지금도 잠시하고 오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공급 생활자 입장에서 그걸 갖다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에게는 대단히 지시하고 가겠다. 이 사람 자신이 너무 부담이 이걸 바로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바로 살아야 되는, 그렇다면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제 생각 지금 찍어주고 오라고 했으니까 하다가도 그만큼 하고 피로불까지 나는데 찍어주고 왔다고 나는 말하는 거지. 결국 그것에 국가의 운명이 확실해. 그래서 그때 그 책임자는 자꾸 평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 그때 경험 시장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평생같이 지금 관계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과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운 걸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 사실은 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구조조정의 순서가 틀려버릴 거예요. 사실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건 IMF 경제위기가 아니고, IMF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동시에 했어야 돼. IMF 끝났을 때. 그래서 은행을 통폐합하든지 전부 해서 은행이야말로 엄격하게 공정한 사람들이 와서 은행을 하면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 돼요. 내하고 관계 있는 기업들을 봐서 아 이건 이해하겠다. 사람도 정부가 바꾸라 말할 것 없어요. 외국은행같이 기업과 저 사람이 이 기업을 하면은 이해서 안 돼. 돈 못 빌려줘. 돈을 해줘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은행이. 그런데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해가지고 이제까지 해오다가 지금 갑자기 은행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자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정부는 은행 보고 하라는데 은행이 자기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어떻게 기업을 평가를 합니까? 지금 기업 구조조정에서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못가다 하는 걸 평가를 하는데 내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올바른 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 논리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것은 회화하지 않게 공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졸작이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은행을 은행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여기 계시는 분인데 돈을 들여다가는 사업 계획을 다 듣고 또 기업 대표를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 돈 빌려줬다가 차라리 뜯길 바에는 이런 사람 뜯기는 게 낫다 하는 판단이 있으면은 빌려주는 것이고 이것만 맨날 말이야 이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기업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회수하는 것이고 그건 무슨 대기업이라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지 똑같은 기준으로 은행이 평가하면 돼요. 외국은행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는 기업가가 좋아하는 기업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술은 뭐고 노래는 뭘 좋아 이 사람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줄 거냐 이 사람은 요 정도 빌려주면 되지 대장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는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 구조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지정신도 아닌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콘센서스 이뤘어요. 대통령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연내하라. 이것이 다른 사회조직 예를 들면 뭐 과외 수업을 단속하듯이 연말에 없애버려.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경제를 뭐 어느 날까지 굉장히 힘이 들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도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논리가 개입하게 되면 죽일 놈이 살고 살 놈이 죽고 이런 부당한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이 정치가 논리가 되면 왜? 잘 모르거든요. 누가 가서 부당하고 로비하면 죽을 놈이 살아나지.
성실하게 한 일만 하던 사람은 로비도 못하니까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낮은데 주가를 어떻게 올릴 수 있냐. 누가 올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에는 기관 투자만 해도 주가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규모에는 외국 큰 손이 들어와서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어간 사람 65%예요. 주식 투자해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개발적으로 다 막 했어요. 주가를 선 직원들 쓰는 사람은 외국 투자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늦더라도 차근차근 기초 구조 조정을 세하게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이다. 뭐예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외국 큰 손인데 투자하고 좀 나가지 말고 있어달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돈 다 가져가는 거죠. 국부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춤추다가 우리 사람들은 자꾸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얼마 올라가겠다는 것도 정치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하면 자연적으로 민간기업도 구조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기업의 평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뭐 해결하겠다고 과거 같은 방식을 하면 그런 백약이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건 없고요. 결국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정직하게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가도 이제 정직한 사회가 와야 되고요. 기업가도 정직한